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식 시황 2월 1일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닥터K라고 합니다. 자, 오늘 거래소 시장 외국인 2,719억 매도, 기관은 177억 매수. 자, 코스닥에서도 1,883억 매도, 기관은 플러스 2,300억 매수. 자, 외국인이 지금 이틀째 선물 매도 폭을 좀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7천 계약. 자, 지금 우리나라 고점 부위에서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이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400부터 2,520 정도의 이 120포인트 정도의 상승을 봤을 때 여기 인근 여기 인근을 기준으로 하면 2,610, 2,620 이 정도 라인 나온다 그랬습니다. 단기 목표치. 자, 2,607을 찍고 지금 혼조세였습니다. 올라가도 다시 대밀리고 갭 상승했다가 다시 밀리고. 자, 코스닥은 5일선 깨면 차익 실현해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차익 실현 잘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을 보면요, 자, 대폭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 제가 뽑아놨던 관심 종목들은 그 이전에 좀 조정 받다가 오늘 또 다시 살아나는 모습들이 좀 있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요인은 지금 외국계에서 자꾸 매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코스피도 3일 연속 한 1조 정도 매도가 나왔고요. 코스닥에서도 보면 연일 계속 매도가 나옵니다. 자, 고점 부위에서 좀 차익 실현하면서 챙겨가면서 가겠다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선물은 하루 건너 지금 방향성 없이 퐁당퐁당하고 있죠. 7천 계약 팔았다가 11,000 계약 샀다가 오늘 다시 또 6,000 계약, 요 수량을 바꾸면 7,200 계약. 자, 다시 말씀드리죠. 8,790 계약 매도. 그 다음 날은 플러스 13,000 계약. 오늘은 또 마이너스 7,200 계약. 퐁당퐁당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방으로 확 치고 가기에는 부담감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고점 부위에서 지금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부분들은 해외 시장에서 그 괴를 같이 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보시면 다우존스가 어저께 반등 시도하다 좀 밀렸고요. 나스닥도 지금 반등하다가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자, 둘 다 미국의 양대 시장 다 고점대에서 좀 조정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나라도 그 영향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 독일도 고점 부위에서 지금 박스권 그리면서 조정을 좀 거치고 있죠. 자, 제가 코스피 종목 여기를 저점 예측한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며칠이 올랐습니까? 한 5일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인근에서 매수했던 종목들 큰 음봉이 목표치도 인근에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표치 인근에서 큰 음봉이 떨어지고 하면 차익 실현해가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매매를 하셔야 되거든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주식 기초 강의에서 제가 방송을 할 텐데요. 목표치 계산해보면 900 정도입니다. 코스닥. 그러나 슈팅이 걸려서 한 930을 찍었는데요. 자, 이른 인근에 고점 인근에서 장대 음봉 떨어지는, 월선 터치하는 장대 음봉 떨어지고 하면 여러분들 차익 실현 하셔야 되거든요. 그 이후에 한번 매수는 타이밍 나왔을 때 다시 접근하고 하는데 소극적으로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시총 상위 종목들 흔들림 많지 않습니까? 자,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하겠다는 거거든요. 보십시오. 코스닥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계속 매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매도량에 기간 오늘은 기간이 좀 사줬지만 3, 4일 정도 계속 매도 물량을 개인들이 다 받아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시총 상위 종목들 개인들이 많이 받았다면 지금 손실이 크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고점에 있는 종목들 추격하지 마시라, 추격하지 마시라 그런 말씀들 많이 드렸는데요. 자, 이제 주식 기초 강의가 80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방송은 오늘의 주식 시황 방송인데요. 그래서 제가 필살기들을 조금 이제 여러분들께 정리하는 차원에서 방송을 좀 하려고 하니까 주식 기초 강의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점 부위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 잘못하면 손실이 커질 수 있으니까 차익 실현 아직 못하셨다면 추세 약간 꺾이고 하면 차익 실현하면서 챙겨가면서 가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부츠 핸즈 업 쉐이크 요 바디 에버리바디 씨 에버리바디 씨야